안녕하십니까. 척추88TV의 이경석입니다. 오늘은 역시 여러분의 댓글 질문에 답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진짜 저는 이 댓글이, 저 이 질문이 올지는 몰랐어요. 허리 디스크 탈출증과 협착증의 차이 들어도 들어도 모르겠어요. 이경석 원장님 스타일대로 쉽게 설명해 주세요. 와선. 아, 진짜. 아직까지 우리 시청자들과 국민들을 이해시키지 못했으면 그건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게 진짜 20분 만에 만든 거예요. 20분 만에. 오늘 녹화 직전에 만들었어. 제가 보기에는 감탄 중이야. 이거는 대한민국 특허를 내야 돼. 진짜 이건 제가 보면서 너무 잘 만들었어요. 자, 이거를 이용해서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 탈출증 완전 정복. 절대로 이제는 헷갈릴 수가 없어요. 좋은 게요, 치료의 방향도 여러분 알게 돼. 첫 번째, 여러분 이거 알겠죠? 뭐예요? 허리뼈. 그리고 파란 거는 척추 사이에 있는 추간판. 뭐예요? 디스크. 여기 제가 가져놨잖아요, 뭐예요? 뼈하고 뼈 사이에 요 말랑말랑 거. 이게 추간판이에요, 추간판. 보시면은 척추뼈와 추간판 보이죠? 여기도 척추뼈와 추간판. 여기까지 오케이. 자, 뒤에 노란 게 보여요? 뭐예요? 신경. 여기 보면은 노란 거 보입니다. 신경이 쭉 내려가요. 요 신경이 쭉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뒤에도 또 뼈가 있어요, 이렇게 뒤에. 예? 이해되시죠? 자, 이거 이제 버려. 이거 보지 마. 어려워, 어려워. 이것만 보셔요. 여러분의 허리. 자, 먼저 허리 디스크 탈출증. 줄여서 그냥 디스크 하는데 그게 뭐냐?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이 허리를 잘못 쓴 거죠. 잘못 쓰고 아니면 과도한 체중, 잘못된 자세, 그것 때문에 눌리게 되면은 얘들이 가운데 있는 이 디스크가 힘을 못 이겨서 어떻게 돼요? 나오는 거지. 아, 죽이잖아. 밀리죠. 아, 나 이제 소름. 밀리는 거야. 너무 잘 만들었어. 어떤 분들은 하나 있지만 어떤 분은 또? 와. 자, 이것만 있는 경우는 그냥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에요. 합착 아니에요. MRI에서 이것만 있어야 돼. 디스크만 탈출돼가지고 신경 돌 때는 그냥 우리가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다, 추간판 탈출증이다 이렇게 부르면 돼요. 치료 간단합니다. 치료는 뭐예요? 어? 다른 문제 없으니까 디스크를 넣어주면 될 거 아니야. 디스크를. 응? 디스크를. 넣어준 게 뭐예요? 도수치료, 재활치료와 운동, 생활습관 교정. 아니면은 안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제거. 응? 이거를, 이건 칼은 수술이지만 수술로 이거를 살짝, 이거 살짝. 응? 이거, 아, 아까운데. 아깝다. 여기서 현미경을 보면서, 내시경이나 현미경 보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아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없어졌죠? 그죠? 이게 바로 현미경 수술. 이만큼 째는 부분 마친 내시경 시술 다 똑같은 거예요.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한다. 그래서 치료를 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세월을 지나 디스크가 튀어나왔는데, 디스크가 튀어나왔는데도 그냥 치료를 안 받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됐어요? 계속 디스크는 밀려나오죠. 밀려나오면서 어때? 어때? 앞에 비었죠? 비게 되면은 허리뼈는 흔들리기 시작해. 뼈와 뼈 사이를 꽉 채워주는 구조물이 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허리뼈는 움직여요. 흔들려. 흔들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여기 보세요. 보시면은 허리뼈가 알았어요? 좁아졌죠. 아까 전에 디스크만 튀어나왔는데 이제는 이 관이 움직이면서 관이 좁아진 거예요. 신경이 눌리죠. 이게 뭐예요? 협착증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협착증은 나이가 많아야 생기겠어요? 젊어야 생기겠어요? 나이가 많아요. 예. 디스크 같은 게 먼저 생긴 다음에, 아니면은 여러분이 허리를 잘못 쓰는 수많은 잘못된 그런 생활 습관이 쌓이고 쌓여서 허리가 움직이면서 흔들리면서 나중에는 좁아지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협착증은 발병 연령이 주로 중장년 이상, 40, 50대 이상. 디스크는 10대도 올 수 있어요. 자, 허리가 이렇게 움직이죠?
움직이면은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이거 여러분 보세요. 청테이프 보여요? 청테이프? 이거는 여러분 등에 있는 인대예요. 인대. 인대가 허리가 움직이게 되면은 잡아주기 위해서 인대가 두꺼워지기 시작해요. 인대가. 인대가 두꺼워져. 잡아주려고. 이 두꺼워진 인대가 아니면은 여러분은 허리 못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또 계속 허리를 막 써. 그러다 보면 인대가 또 두꺼워져. 또 두꺼워지면서 두꺼워지면서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앞에서는 디스크가 누르고 허리뼈가 흔들리니까 좁아지고 허리 인대가 파고 왔죠. 이게 합차증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치료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져요. 첫 번째, 인대가 두꺼워진 게 많이 있느냐, 아니면 인대는 없느냐, 두꺼워진 게, 아니면은 허리뼈가 흔들리는 게 심하냐, 안 심하냐, 좁아진 게 심하냐, 안 심하냐에 따라서 치료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대가 두꺼워진 것도 심하고, 심하게 흔들리고, 디스크 나왔다, 수술해야 돼요. 왜? 인대를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대를. 응? 인대를 제거를 안 하면 어떻게 해?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대를. 이렇게. 인대 제거하고 흔들리는 것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술. 그런데, 인대가 두꺼워지기 전이야. 전이고, 좁아지기만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좁아진 거 있으면은 근력 운동 시키면은 넓어져요. 응? 운동을 교육시키고 허리를 피는 운동 시키면은 좁아진 게 넓어진단 말이에요. 흔들리는 뼈? 뒤에서 잡아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을 집중적으로 트레이닝 시키면은 잡혀요. 디스크와 합착증의 발병 연령 설명드렸죠? 디스크는 젊은층 생길 수가 있고 합착증은 나이가 주로 많이야 생긴다. 증상 차이. 디스크는요, 앉아있으면 더 아파. 왜? 앉아있으면요, 더 눌려요. 더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디스크는 앉아있으면 아픈데, 걸으면 조금 나은 것 같아.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협착증은 반대예요. 앉아있으면 좀 난데, 걸으면 더 아파. 왜냐면, 걸으면 걸을수록 이게 더 좁아져요. 원래 그래요. 걸으면은 좁아져. 좁아지면서, 아파가 다리가 땡겨. 그때, 앉아가지고 구부리면 이게 넓어져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걷다가 자꾸만 앉아가지고 구부리려고 그래. 구부리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협착증은 자꾸만 구부리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앞으로 숙이려고 하기 때문에 무릎이 나갔다. 협착증은 필연적으로 무릎 관절염을 달고 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척추88TV의 이경석입니다. 오늘은 디스크가 터진다? 디스크가 돌출된다? 여러분들 병원 가시면은 그런 얘기를 들 때가 있어요. 환자분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아니면은 돌출되어 나왔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치료의 방향은 다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터지는 거와 돌출되는 건 차이가 무엇인지 제가 비주얼적으로 다 아주 보기 쉽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실험으로. 그리고 각각 돌출되어 나온 디스크와 터진 디스크를 만드는 요인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제가 설명드릴 때 디스크를 항상 만두에 비유해요. 만두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두. 만두 피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내용물 있잖아요. 디스크 거의 유사합니다. 디스크는요. 디스크 안에 내용물이 있습니다. 말랑말랑한 그게 수액이에요. 그리고 그 수액을 감싸고 있는 만두피가 있습니다. 만두피. 예? 껍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만두. 이 디스크예요, 디스크. 이게 여러분 말랑말랑하면서 여러분의 척추뼈와 뼈 사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걸음을 걷거나 앉거나 뛰기 한다거나 할 때 그 모든 충격을 이 만두가 다 흡수해줍니다. 제가 뼈를 준비해야 되는데 뼈가 없는 관계로 오늘 이렇게 책을 준비해왔습니다. 자, 이게 바로 척추뼈, 5번뼈 할게요, 5번뼈. 그리고 디스크가 있고요. 그 위에 4번뼈,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5번뼈와 4번뼈와 그 안에는 척추 디스크예요. 자, 이제 눌러볼게요. 예, 보이죠? 야, 내가 봐도 잠만 들었다, 이거. 진짜 여러분, 디스크 이렇게 움직여요. 누르면은 나오지만 빼면은 들어가죠. 이게 바로 디스크 탄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디스크 탄력이 있는 분들은 돌출돼 나오지만 빼면은 들어갑니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런데
탄력을 잃게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짓누르는 게 너무 오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눌렀다 뺐지만 어떤 분들은 누르는 뺀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누르고 있어요. 계속 누르고 있으면 어때요? 만두 안에서 첫 번째 물이 나옵니다. 물이 쫙 빠지죠. 똑같아요. 누르는 힘이 계속 있다 보면은 디스크도 똑같이 수액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물이 빠지는 순간 디스크는 탄력을 잃게 됩니다. 그때는 이걸 빼도 안 들어가요. 하다가 빼면은 어때요? 안 들어가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첫 번째 몸무게입니다. 여러분이 체중 증가를 너무 방치하게 되면은 누르는 힘이 몸무게예요. 몸무게. 그러면 애들이 물이 나가면서 탄력을 잃게 되죠. 또 두 번째, 앉아있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꾸부정하게 앉아있으면요, 짓누르는 힘은 5배 올라갑니다. 5배. 3배에서 5배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두를 누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앉아있는 것 뿐인데. 그럼 만두는 누르게 되죠. 자, 제가 더욱더 와닿기 위해서 무시무시한 또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체중이 이번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운동 못해가지고 몇 킬로 증가했다 할까요? 3kg 증가한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3kg 금방 치잖아요. 근데 그 3kg 하는 것이 여러분 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드릴게요. 3kg. 이런 것이. 이런 3kg. 3kg. 이런 것이.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 3kg 찐다는 것이 이렇게 허리에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3kg가 아니야. 몇 킬로? 6kg입니다. 6kg 찌게 되면은 터졌어 디스크. 터졌어 디스크. 보이세요? 이게 디스크를 싸고 있는 섬유륜입니다. 섬유륜, 막이. 섬유륜이 파열되면서 디스크가 터진 거예요. 이거 MRI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진짜. 이 덩어리가 흘러나와서 척추신경 관내에 덩어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디스크 파열이에요. 디스크 파열되면요, 수술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사실은 체중이에요. 응? 체중. 이게 뭐, 아이고, 어떠냐. 정말 저는 수술하는 의사니까 들어가보죠. 정말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로.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파열돼가지고 다 터져 있어요. 그 의사가 하는 건 뭐냐면요, 현미경 보면서 이 디스크를 다 긁어내야 됩니다. 긁어내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거하게 되면 통증은 없어지는데 이 뼈와 이 뼈 사이를 벌려주던 디스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뼈가 붙어버리죠. 그러면 나중에 협착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면 터지기 전에 여러분이 해결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너무너무 무시무시했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원점으로 들어가서 터지기 전에 디스크를 잘 비교해 볼게요. 요런 거. 요런 거는 건강한 디스크입니다. 이게 이제 섬유륜. 만두피죠. 만두피가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고, 예, 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터지지 않았지만, 여기 보이세요? 만두피 구멍 뚫린 거 보이죠? 예, 섬유륜이 찢어지면서 구멍이 뚫려 있는 분도 있어요. 디스크는 안 터졌어, 아직. 안 터졌어요. 그런데 구멍이 뚫린 분도 있어요. 이게 바로 섬유륜 파열이라 불러요. 섬유륜 파열이 언제 생기냐? 여러분이 갑자기 뭔가 운동한다거나 아니면 일어날 때 뭔가 삐끗하면서 느낌이. 예? 그때 뭔가 억 하면서 아플 때가 있어요. 그게 요추 염좌인 경우도 있지만 그때 이 섬유륜이 움직이다가 이렇게 쭉 찢어진 경우도 있어요. 이거 엄청 아프거든요. 그래서 아파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좀 좋아져. 그냥 근육통이구나 넘어간다. 하지만 그분은 섬유륜이 찢어진 상태예요. 그 이후로 여러분 조심하시면은 서서히 이게 다칠 수도 있지만 그때부터 허리를 조심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이건 계속 커져요. 계속 열려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터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삐끗한 경험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 통증이 계속 온다. 그럴 경우는 MRI 보면요, MRI에서 이 섬유륜 파열된 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운동하시고 어떻게 치료하세요라고 설명드리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은 디스크가 파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굿나이프 덕추 발파TV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허리 MRI가 정상인데 극심한 허리 통증이 생기는 또 한 가지의 경우입니다. 비교적 흔한 질환 중에 하나예요. 병명은 바로 섬유륜 파열입니다. 섬유륜. 이름부터 제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섬유, 섬유질. 륜 뭐예요? 오륜이기 할 때 륜. 그러나 섬유질로 된 동그란 뜻이네. 이런 거예요. 그죠? 그 섬유륜이 파열. 그 섬유륜이 찢어진다. 그러면은 섬유륜이 우리 몸에 어디에 있는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MRI 제가 가져왔는데요. 먼저 여기 보시면은 요거 보이시죠? 요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추간판 디스크라고 하죠. 디스크. 자, 이 추간판을 자세하게 보면은 겉으로 이렇게 까만색으로 보이는 이렇게 겉에 있는 막이 있어요. 그 안에 하얀색으로 덩어리가 있죠. 제가 예전에 만두로 비교했어요. 만두로. 그죠? 까만색은 뭐예요? 만두 피. 안에 있는 하얀색은 만두 속. 그죠? 만두 속과 만두 피로 이루어진 것이 디스크다.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여러분, 복습을 하십시오. 잊어먹었으면 다시 보시기 하시고. 이 디스크에서 바로 만두피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섬유륜이에요. 섬유륜은 한 겹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그림을 그려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디스크가 이렇게 있으면요. 겉에 섬유륜은 여러 겹이에요. 여러 겹. 이런 식으로. 마치 그 양파 껍질처럼 여러 그룹에 돼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런 식으로 수핵, 예, 만두 속에 해당되는 수핵이 있는 거죠. 수핵. 이렇게. 그래서 이 섬유륜이 강하게 수핵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이 수핵이 밖으로 탈출되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점프하고 막 허리를 숙이고 해도 얘네들이 눌려도 안 터지는 거지. 섬유륜이 강해요. 근데 섬유륜 파열이다. 언제 찢어지겠어요? 버티다 안 돼가지고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 또 잘못된 생활 습관, 여러분 쭈그려 앉아가지고 오래 있다거나 구부정한 자세 이런 거, 아니면 다치거나 하다 보면은 강한 압력이 쫙 누르면서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오갈 데 없으니까는 갑자기 섬유륜 중에서 약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가면서 얘네들을 주지죽 찢어버리는 거지. 이게 섬유륜 파열이에요. 근데 섬유륜 파열이 되면은 왜 통증이 오냐? 여러분, 통증을 느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경이 있어야 돼요. 그 조직에 신경이 없으면 안 아파요. 손톱 자르면 안 아픈 이유? 신경이 없어요. 그죠? 근데 섬유륜에는 신경세포가 여기 신경이 다 여기 몰려 있어요. 따라서 이게 찢어져 버리면은 신경을 건드려서 통증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또 이 척추88TV의 이경석의 또 장점 뭡니까? 3세부터 99세까지, 2세 넘어 어리고 3세부터 99세까지 모두가 알아듣기 쉽게 고민 끝에 새벽 4시경에 또 제가 물어 붙이면서 이거다. 라면 먹은 다음에 후식으로 수박을 먹다가 그거다. 역시 이거다.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야, 수박이에요. 수박. 우리 홍보팀 권수정 팀장님이 요거 이렇게 촘촘하면 맛있는 수박이래요. 맛있는 거 사왔어요. 얼마야? 19,000원? 싼 거 사오래. 비싼 거 샀네. 소품인데. 수박은 여러분 바로 뭐다? 네, 여러분의 지금 디스크예요. 겉에 있는 단단한 거 뭐겠어요? 단단한 거 뭐예요? 껍질은 뭐야? 섬유륜이에요. 섬유륜은 단단해 생각보다 이렇게 해도 안 터져요. 이렇게 싹 눌러도 약간 찌그러지지만 절대 안 터져. 실제로 섬유륜은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저희가 수술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수술할 때 섬유륜 칼로 찢어야 돼요. 칼로 찢지 않으면은 이거 웬만하면 열 수가 없어. 그래서 섬유륜은 이제 강하게 안에 있는 수액을 지켜준다. 그런데 자, 가다가 삐끗 아니면은 잘못된 자세로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럴 때는 강한 압력이 가면서 아직 잘 익었나? 이게 잘 익었나? 아유, 왜 잘 익었나 보자. 잘 익었어. 자, 그래서 섬유륜이 찢어지면서 열리는 거예요. 열리면 여기 빨간 거는 뭐지? 빨간 거는
수액.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이 단계에서 여러분이 제때 치료를 하면 뭐가 되겠어요? 눌리면 어떻게 돼? 밟으면은 안에 있는 수박이 밖으로 터져나오지. 그게 추간판 다초증이에요. 예. 디스크, 추간판 다초증의 시작은 뭐다? 섬유륜 파열이다. 예. 섬유륜이 찢어졌을 때 이때 잘 치료해서 아물게만 만들면은 디스크가 터져나온다거나 밀려나오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섬유륜 파열은 MRI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보이세요? 하얀 거? 요거 하얀 거. 단면도 보여드릴게요. 단면도. 자, 보시면은 이게 디스크인데 가운데 있는 게 수액이고 겉에 있는 까만 라인이 섬유륜이에요. 쭉 따라가다가 바로 여기. 이거 하얀 거 보이세요? 이게 섬유륜이 찢어지는 거예요. 섬유륜 파열. 이분은 허리가 엄청 아픈 거예요. 허리가 엄청 아파서 정말 일상생활에 심각하게 방해를 받을 정도예요. 심지어는 다리가 막 저려. 마치 그 추간판 다초증, 협착증과 똑같이 다리가 시리고 땡기고 저려가지고 저는 MR 찍기 전에 아 디스크구나 생각했었는데 디스크가 없어. 탈출된 게 없어. 근데 왜 그랬을까? 섬유륜이 이렇게 찢어지면은 첫 번째 신경을 자극해서 통증이 생기고요. 찢어지면 염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주위에 염증. 주위에. 그러면은 이 염증 세포가 바로 이 신경을 건드려요. 그러면은 마치 디스크 탈출처럼 똑같이 다리가 땡기고 저려요. 그래서 디스크를 오인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치료하느냐? 치료하는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더 이상 이 섬유륜 파열된 부분이 더 이상 찢어지지 않도록 내리 누르는 힘을 최대한 자제해야 되겠죠. 그죠? 꾸부정한 자세로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거나 점프 같은 격렬한 운동 이런 거 피하셔야 되고 체중 감량 하시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진통 소염제를 드시고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섬유류는 닫혀버립니다. 얘네들은 닫혀요, 수술. 힐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병원에서 경막 외 스테로이드 주사를 여기다가 주입을 하죠. 주사를 놓게 되면은 빨리 다칠 수 있도록 다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큰 문제 없이 대부분은 치료가 되고요. 드물게 아주 심한 경우에는 시술을 통해서 꼬리뼈 신경성 같은 시술을 통해서 치료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가끔씩 섬유륜 파열을 진단받고 너무 시술과 수술을 뭐 남용해서 받고 오신 분이 계셔요. 대부분은 이렇게 약물 치료와 휴식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섬유륜 파열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혹시 MRI 찍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자신의 MRI 한번 보시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라이프 척추88TV의 청자 여러분. 먼저 오늘은 디스크 파열 알죠? 디스크 터진 거예요. 디스크 파열 제가 몇 번에 걸쳐가지고 여러분께 설명드렸는데 디스크가 파열되면 첫 번째 어마어마하게 아픕니다. 대부분 119에 실려온다거나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걸어서 오기는 힘들어요. 부축받고 온다거나 아니면 앉아있기도 힘들죠. 대부분 응급수술을 하죠. 예, 수술을 어떻게 안 한다 하더라도 그 극심한 통증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먹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정말 버티기 힘들죠. 그런데요, 이런 분들 계세요. 의사들도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말짱하지? 디스크 파열된 게 어마어마하게 심한데 그냥 와가지고 아니 안 아파요? 그냥, 네? 그냥 참을만 해요? 그런 분들 종종 만납니다. 병원에서.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자, 이거를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데 수술을 하는 경우를 피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심하면 무조건 수술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자, 디스크가 파열돼도 안 아픈 그 비밀. 먼저 제가 실예로 제 환자 MRI를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볼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 척추 4번하고 5번 사이에 추간판이 있는데 추간판이 보시면은 이렇게 이만큼 예 파열됐어요. 터져가지고 이거 신경 엄청 누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분은
걸어서 올 수가 없어요. 근데 말짱이 걸어왔고 심지어 통증도 별로 심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분 사진을 옆에서 보고 말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본 단면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자 신경은 이렇게 눌려 있고요. 여기 이만큼이 전부 다 네, 전부 파열된 디스크예요. 예. 자 의사들 보면은 깜짝 놀라는 정말 심한 파열된 디스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수술을 안 했죠. 안 하고 3개월 뒤에 깨끗하게 완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났거든요. 이 환자가 왜 안 아팠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새벽 1시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배가 고파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는데 라면을 먹다가 이거야. 그거를 제가 소품을 준비해왔어요. 자 먼저 MRI에서 물이 많을수록 MRI에서는 하얗게 보이고 물 성분이 없을수록 까맣게 보입니다. 요거는 일단은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자, 디스크가요, 녹기 시작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터진 디스크가 녹기 시작한다는 건 뭐냐면은, 얘들이 죽처럼 물을 많이 머금어서, 얘들이 흐물흐물흐물 녹고 있는 디스크예요. 그래서 걔들 말랑말랑해. 그죠? 그런데 터지고 얼마 안 된 디스크는 딱딱하거든요. 약간 하드예요. 그래서 얘들은 물이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MRI에서 보면은 시커멓고 좀 단단해요. 자 그러면은 물을 머금었을 때 그리고 물을 먹지 않았을 때 디스크 차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짜잔 라면입니다. 이거 어때요? 생라면이죠? 여러분 디스크 처음에 터졌을 때 이게 생라면처럼 딱딱하지 않지만 그래도 딱딱해요. 터져가지고 얘가 신경을 누르는 겁니다. 자 아우 아파 아우 이게 이렇게 누르면은 어우 자국이 나요 아파요. 이게 파열된 디스크가 여러분 신경을 누르는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아프죠. 그래서 이게 아프니까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수술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파열된 디스크가 딱딱하지 않고 물을 머금은 디스크가 있어요. 걔네들은 어떻게 해요? 물을 머금어서 이미 녹기 시작한 거지. 말랑말랑해요. 마치 끓인 라면처럼 보십시오. 네. 같은 라면인데요. 이 라면은 뭐예요? 물 먹었죠? 이 라면은 터져서 눌러도 아우 부드러워. 아우 부드러워. 많이 부드러워요. 아우 촉촉해. 안 아파요. 그러면 MRI에서 봐서 한 디스크는 하드 딱딱한 디스크고 한 디스크는 물을 머금어서 말랑말랑한 디스크예요. 같이 어마어마하게 터진 양은 비슷하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 디스크는 이미 물을 먹어서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녹아서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되게 2, 3개월 지나면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분의 MRI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디스크가 터지기 전에 이제 원래 있던 디스크인데 이 디스크 부분하고요. 여기하고 보시면은 색깔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여기 좀 약간 좀 드문드문 하얀 거 보이세요? 예? 여기는 아예 시커먼데 여기 어때요? 좀 하얗게 변하고 있죠. 그죠?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바로 이게 디스크인데 어때요? 가운데 어때요? 하얗죠? 이게 뭐예요? MRI에서 하얀 건 뭐다? 물이다. 하얀 게 많을수록 물이 많은 거예요. 물이 많으니까는 하얗게 보이는 거고 얘는 말랑말랑한 디스크예요. 비록 눌려있지만 실제로 신경에는 압박을 가하지 않는 디스크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디스크가 파열됐다? 통증이 없다면은 이렇게 이미 디스크가 물을 먹어서 말랑말랑한 디스크 확률이 높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상하게 마비도 없고 통증도 없기 때문에 보존적인 치료를 하시면은 한 2, 3개월 후에 흡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디스크는 딱딱하고 어떤 거는 말랑하고 네, 그거는요. 사실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이게 체질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 어떤 분들은 터지자마자 이미 그 디스크가 수분을 많이 함유해서 바로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4, 5개월 지나도 절대 안 녹는 디스크가 있어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체질적인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굿나이프 척추88TV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여러 병원에 왔다 갔다 이제 진료 보시다가 저희한테 오신 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디스크는 절대 완치가 안 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라고 많이들 저한테 물어보셨었어요. 확실히 있게 말씀드립니다. 디스크 완치가 되는 질환입니다. 예, 완치돼요. 제가 여기서 드리는 그 완치의 의미를 잘 여러분께서 이해하신다면 반대 의견,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안 할 걸 생각해요. 완치의 의미? 완치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저는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혼란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완치. 디스크든 암이든 고혈압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증상이죠. 그죠? 내가 다리가 아프고 허리 아파요. 증상이죠. 암도 결과죠. 원인이 있는 거고 그 원인 때문에 생긴 결과죠. 그런데 의사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주로 결과를 치료하는 거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죠. 그래서 요즘은 그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의학이 발달해서 어마어마한 그 예산과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자들이 의학의 발전을 이뤄왔지만 병의 발병과 환자분들의 고통은 줄지 않더라. 왜? 지금까지는 결과를 치료하는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치료의 방침이. 디스크? 터지면 수술? 아니면 뭐 아프면 약 치료? 이런 거. 근데 암이든 디스크든 고혈압이든 원인 치료로 가지 않으면은 당연히 그거는 재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재발을 막으려면은 원인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말 왜 하냐? 디스크는 완치가 안 되더라. 치료에도 재발하고, 수술에도 재발하고, 시술에도 재발하고.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허리가 아파서 오신 분들한테 수술을 했어요? 시술을 했어요? 아니면 약을 처방했어요? 그거는 결과치료죠, 결과치료. 그분들이 왜 디스크가 생겼는지, 왜 협착이 왔는지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를 찾아줘야 됩니다. 제가 요즘은 노력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저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직업? 아, 이분이 어떤 직업이구나. 그러면은 그 직업을 수행할 때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되는구나. 이분이 잘못된 생활습관이 뭐고, 이분이 과도한 비만이고, 비만인 이유가 무엇이고, 걸음걸이? 이런 것을 사실은 분석을 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죠. 저도 못하고 있어요. 따라서 원인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디스크가 재발하는 걸 가지고 디스크는 못 고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치료의 방향만 좀 더 정확하게 가준다면 완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의사들이 안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환자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디스크를 고치기 위한 잘못된 생활습관을 뭔지, 그 다음에 바르게 걷기, 바르게 앉기, 해야 될 운동, 피해야 될 음식, 이런 것이 지금 다 굿라이프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이 공부해 주신다면 근본적인 협착과 허리 디스크의 원인이 제거되면서 재발률은 감소하는 거죠. 재발률이 감소하면은 그게 완치인 거죠. 그죠? 두 번째, 완치인이 정상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한 20대, 30대 내 시절에 허리 돌아간다? 그렇게 되면 완치가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극도로 아프고 너무너무 삶의 질이 피폐해졌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직업 수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게 완치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20대 때 하던 스포츠, 뭐 등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예요? 테니스, 아니면은 뭐 한 3시간 동안 10km 걷기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나는 완치가 안 됐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허리 디스크 환자다. 수술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새로운 삶, 새로운 운동 세팅하고 가셔야죠. 그죠? 과거는 돌아보지 마세요. 나는 이미 허리를 수술했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 환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운동을 찾으셔가지고 공부하신 다음에 살아가시면요, 여러분 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함 없을 거고요. 열심히 운동하시면요, 그게 완치인 거죠. 왜 쓸데없이 디스크는 완치가 안 됩니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 절망해가지고 치료를 포기해버려요, 아예. 저한테 막 울면서 와요, 진짜. 디스크 완치 안 되는데 내가 이거 해서 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여기 나와 있는 바르게 걷기, 바르게 앉기, 바르게 운동하기. 비만은 적이에요. 많은 디스크 협착증의 원인입니다. 그 원인을 없애기 위한 비만 탈출 방법.
다 나와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하신다면은 몇 년 내에 반드시 완치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